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어 켄입니다. 오늘은 제가 리뷰했던 시계들의 착용 후기, 추가 정보 등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리뷰했던 영상도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이므로 예전 리뷰들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시계는 오메가 드빌 프레스티지 코엑셜 크로노미터 청판입니다. 이전 리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계는 유니섹스, 즉 남녀 공용 컨셉으로 설계됐는데요. 케이스 크기나 브레이슬릿 너비도 작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착용해도 충분히 예쁘고요. 투명한 사파이어 글라스에 다이얼 컬러도 밝은 톤이기 때문에 청량한 느낌을 줘서 특히 맑은 날씨에 착용을 하면 진가를 발휘하는 시계예요. 사실 태생적으로는 드레스워치가 맞습니다. 하지만 스틸 브레이슬릿이며 착용 시의 무게감도 가볍기 때문에 캐주얼 복장이랑 코디를 해도 어느 정도 충분히 소화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래도 나름 오메가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브랜드에서 꿀리지도 않고요. 오히려 대부분의 오메가 소유주분들께서 무너치, 스피드마스터, 시마스터 등등의 인기 모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드빌은 상대적으로 소유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희소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변에서 좀 신기하는 좀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오메가에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일반인들은 모르시기도 하거든요. 의외로 오메가 드빌을 처음으로 실물로 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단점을 한 가지 꼽자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잔기스가 좀 살짝 더 난다는 점? 보시는 것처럼 브레이슬릿에 유광 처리된 구슬 쪽에 잔기스가 좀 많이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케이스백에도 잔기스가 좀 많이 생긴 걸 보실 수 있죠. 제가 많이 차서 그런 것도 뭐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잔기스가 좀 나는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2020년에서 21년으로 넘어오면서 오메가도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현재 공식 리테일가가 450만원인데 작년에는 420만원대로 제가 구매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시계 마니아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인기 좋은 시계 브랜드들은 기본적으로 매년 가격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인분에게 실제로 이 시계를 작년 말에 추천했거든요. 추천 후에 귀신같이 가격을 인상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제 지인분은 인상 전 막바지 열차에 탑승하셔가지고 그래서 며칠이라도 빨리 알려줘서 저에게 감사했다고 말씀해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시계는요, 티쏘 시스타 크로노그래프 흑판입니다. 애초에 이름부터가 이분들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던 그 시계입니다. 이 시계를 차면서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요, 바로 확실한 내구성과 피지컬이었습니다. 케이스의 두께와 이제 묵직한 무게, 방수 기능을 보면 이 가격대에 이렇게 피지컬이 뛰어난 시계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포기한 것이 하나 있다면 다이얼의 디자인일 거예요. 예전 리뷰에서도 언급을 간단하게 했지만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다이버 시계들이 있죠. 예쁘고 멋진 디자인의 시계들도 넘쳐나죠. 디자인이라는 게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티쏘의 시스타는 약간 투박하고 못생겼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날렵해 보이거나 세련돼 보이는 롤렉스 서브마리너, 라도 캡틴 쿡, 오리스 에퀴스, 블랑팡 피프티 뭐 등등 이런 것들과 비교해보면 디자인적으로는 너무 평범하게 힘만 세게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사람에 비유하자면요, 저는 마동석 배우 같은 느낌의 시계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자인이라는 건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확실한 피지컬과 합리적인 가격을 원하신다면 충분히 다이버 시계로 추천드릴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시계는요, 세이코 프레사지 오픈하트 청판이에요. 이 시계를 오랫동안 착용을 해보니 뜻하지 않게 장점을 하나 찾았는데요, 바로 크라운이 크기가 약간 큰 편이에요. 그래서 돌리기가 편하다는 점? 조금만 돌려도 많이 감기는 스타일이라 그건 나름 편했던 것 같습니다. 감을 때 느낌도 좋고요. 카프스킨의 시계줄도 아무래도 이게 송아지 가죽이다 보니까 부드러워서 길들이기도 굉장히 편했고요. 처음부터 아주 부드러워가지고 뭐 첫인상도 유난히 좋았어요. 카프스킨의 장점이죠. 일반 카우레더보다 부드럽고 이게 잘 휜다는 것. 한 지인분은 한 가지 부분에 불만족을 좀 표현하셨는데요. 케이스백의 이 무브먼트를 고정하는 나사가 딱 봐도 너무 큼지막하잖아요. 그래서 견고해 보이는데 이게 너무 눈에 띄고 투박하고 좀 무식한 느낌이라 세련되지 못하다? 라는 의견도 주셨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마냥 좋았는데 계속 바라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디자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접사 영상을 이렇게 다시 찍어보니까 확실히 나사들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물론 전체적인 시계의 마감 퀄리티는 훌륭한 편이기 때문에 가끔씩 보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리뷰했었던 시계들 총 3개를 뽑아서 후기, 추가 정보 및 주변 지인들의 의견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른 시계들 3개를 또 뽑아가지고 추가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리뷰어 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